이루 선생의 카톡 영어. 첨봉 시인들 다음 카페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죠. A drink after work. Would you like to come with us? 3. Lifting of indoor mask mandate gains momentum. The government will decide whether to ease the indoor mask mandate no later than March next year, health authorities said Wednesday. Wednesday, authorities said Wednesday,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一, 辞旧迎新二, 让我们喝杯咖啡休息一下。 下班后喝一杯怎么样? 你要跟我们一起吗? 3. 解除室内口罩强制性势头强劲卫生当局周三表示, 政府将在明年3月之前决定是否放宽室内口罩规定. 口罩规定, 네, 이쪽에 영어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1. See the old year out and new year in two. Let's take a coffee break. How about a drink after work? Would you like to come with us? 3. Lifting of indoor mask mandate gains momentum. The government will decide whether to ease the indoor mask mandate no later than March next year, health authorities said Wednesday. Health authorities said Wednesday. 네. 또 넘어갑니다. 네. 12월 21일. 이게 21일이면 물보라. 물보라. 송구영신의 송구영신. 커피 마시면서 잠깐 쉽시다. 퇴근 후 한 잔 어때요? 저희와 같이 가겠습니까?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움직임 가시화. 수요일 보건당국은 정부가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여부 완화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 고맙습니다. 고구려 말을 타고 달리는 기상으로 앞으로 갑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란 없다. 안중근. 역사를 잊은 속내 북부, 예, 올라와 있죠. 이게 이제 여자 화장실. 운전자는 시식보장, 이용자는 안전보장. 이제 3번, 66번, 66번 옥길동 3번, 저기까지. 어우, 저기가 이제 뭡니까? 웨딩 제비스타? 뭐야? 루제비. 에이, 여기서 몇번 타지? 여기서 몇 번? 아, 70번? 23번. 그게 침단을 형태로 해가지고 새들이 못 앉게 그렇다고 보는 거지.
송내역에서 8번을 타고 종합운동장역에서 내려가지고 왔는데, 종합운동장 거쳐서 왔는데, 집사람은 종합운동장역에서 내려가지고 걸어 오니까 이제 운동량이 충분하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종합시장에서 내려가지고 윤명덕 시인을 만나고 여기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약간 운동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에서 에너지를 약간 쏟아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운동은 태극기마 자세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태극운동 이렇게 좌로 우로 해서 360도 꺾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서 마무리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천부경을 분별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일심무시 일성삼극무진본이라 전일열지니 일삼일적 식구무개와 삼촌이삼지삼 이니 삼디 삼암육 생칠팔구 운삼사 성완오칠일 요현만항만네 용변부동본 본심본 태양항명인중천지일 일중무중일이라 삼일이니 사유시라 또 지파으라 삼일이니 유사유시라 또 오지파허라 삼일이니 유사유시라 또 오지파허라 아리랑 아리랑 하라리가 났네 하리랑 아리랑 아리랑 새야 새야 파랑 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구려의 말을 타고 이 지구별을 호령하던 그때 기상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이 허경영 총재가 감사합니다 말은 써서는 안 된다.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감사하다는 것은 그 뜻이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다는 것은
노예의 기질을 얘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감사드립니다 하는 것은 아주 나쁜 얘기다. 노예가 되는데 당신도 노예가 되시오 하는 말과 같다 이거. 하지만 고구려 고맙습니다 하는 것은 고마드립니다 하는 것은 당신이 고구려의 기상으로 세계를 아름답게 힘차게 보람차게 하십시오. 고구려 말을 타고 고구려 말을 타고 광야를 푸른 초원을 누리던 때를 생각하면서 힘차게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이 지구별을 아름답게 하십시오. 그런 뜻이 있으니까 고마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건 참으로 아름답고 축복을 베푸는 그러한 말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연설을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깍두기 노래가 나와서 하는 겁니다. 비오는 봄날 개나리 자몽년 두견화 두견정에서 친구들 불러 모아 깍두기 춤이나 추어볼까 끝없이 이어지는 진달래 꽃불 사랑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